다음 날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자 감추고 싶었던 어두운 비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일 지나던 장소에서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장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정아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보! 여보! 정아! 아, 정아 씨, 맞습니다. 우리 정아! 우리 정아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아, 저 일단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저 어젯밤 CCTV에 좀 이상한 장면이 찍혔어요. 근데 남편분은 어젯밤에 가게만 계셨어요? 네? 그럼 가게만 있지 제가 어딜 가겠어요? 사건의 단서는 의외로 쉽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어젯밤 공원으로 향하던 정아 씨의 차를 뒤쫓는 의문의 차량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차의 주인이 정아 씨를 죽게 만든 범인일까요? 네, 누구세요? 네, 경찰입니다. 한윤희 씨? 예, 제가 한윤인데요. 어젯밤 강 옆에 있는 공원 가셨죠? 예? 아, 그게... 저희랑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아, 저... 설마 윤희 씨가 범인입니까? 사건 당일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가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망 당일이었던 전날 밤 X의 차량을 뒤쫓는 수상한 차량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X의 아내 X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X의 죽음에 감춰졌던 충격적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 이리 와봐. 아, 오늘 그냥 자자. 아, 진짜. 당신 해도 너무하네 진짜. 어? 내가 그렇게 싫어? 아니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래. 오늘 그냥 자자. 어? 직장과 가정에서 쉴 틈 없던 윤희 씨에게 남편의 잦은 잠자리 요구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술과 모임으로 남편의 관심을 돌리곤 했는데요. 그건 자신 있어요. 그 무렵 임중혁은 고정아를 만나면서 감춰왔던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장님!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실 그점 정아 씨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과로로 괜찮으세요?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던 고정아. 요즘 잠을 통 못 자서. 자긴 진짜 대단하다. 알바를 3개씩이나 뛴다며. 자긴 안 피곤해? 아, 저야 뭐. 이거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데 있잖아요. 바로 그때 고정아는 솔깃할 만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진짜? 저 잠 좀 푹 좀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이 약은 치료 목적이 아니면 죄다 불법인 거 아시죠? 그래도 정아 씨가 원한다면 놔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저도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조건이 뭔데요?